위험해. 제주도 서귀포시. 엽사와 사냥개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성과 함께 시작된 한낮의 추격전. 노루 포획을 위해 인간들이 총을 들었다. 들어가는 개체수 문제로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제주의 노루 포획. 이미 1200여 마리가 사살됐다. 한때 제주를 대표하던 한라산의 노루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지금 제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연 생태의 보고 한라산.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한라산 노루가 지금 제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밤늦은 시각, 차량 한 대가 밭 주변을 돌고 있다. 노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넓은 경작지를 모두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주변 농민들이 매일 밤 함께 농작물을 지키고 있다. 너무 지겹습니다. 네. 위험치. 안전적 수봉이신가? 저 왼, 예, 오른쪽에, 예, 저거. 밭으로 들어온 노루 한 마리가 발견됐다. 사냥개가 뒤를 쫓아보지만 재빨리 내달리는 노루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빛을 비춰 노루를 쫓아내는 것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룻밤만 방심해도 농작물 피해가 커지는 탓에 농민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지키지 않으면 농사를 못하는 이런 게 바로 생존권하고 걸려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한 며칠만 하면 이 정도 밭이 싹 없어지는데 그걸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전쟁이지. 제주시 북동쪽 구좌읍에 위치한 콩밭. 이곳 역시 노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콩대는 일찌감치 노루의 먹이가 돼버렸다. 요만큼한 상태에서 요 꼭지부터 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것이 제일 위에 지금 상대예요. 이 상대를 잘라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엔 또 옆에도 이렇게 나와요. 연한 풀을 즐겨먹는 노루에게 새순이 막 돋아난 콩대는 좋은 먹잇감이다. 잎이 무성할 시기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콩밭은 황량하기만 하다. 땀 흘려 일군 1년치 농사를 고스란히 노루에게 빼앗겼다. 이 밭에 오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있는 농사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안 당해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이거 모를 거예요. 내가 직접 약치고 씨 뿌리고 밭 깔고 또 밭 메고 이렇게 하면서 그 농사제야 그 농사꾼의 심정을 알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더덕밭. 이것도 7년 전부터 노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간밤에도 노루가 다녀간 흔적이 밭이랑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된 거는 전부 노루가 밟아버린 겁니다.
이건, 이건 폐작입니다, 지금. 도덕밭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노루 다니는 길이에요. 네? 노루 다니는 길이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예, 영역을 표시해놔요. 아,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열 마리 이상 됩니다. 한 하나 한 태가 한 한 식구가. 노루들이 주로 활동을 시작하는 해질녘. 제작진은 저조도 특수 촬영을 통해 노루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어둑어둑해지자 하나둘 밭으로 다가오는 노루들. 노루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물망을 피해 능숙하게 밭으로 들어온 노루들은 곧바로 먹이 활동에 들어간다. 노루는 에너지 소비성이 강한 동물로 위가 작아서 자주 먹이를 섭취해야 한다. 연한 새순들은 노루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해질녘 시작돼 동틀 무렵까지 이어지는 노루의 먹이 활동. 이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노루는 아주 순한 풀들을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보면 여름철이 지나서부터는 야생에 있는 그런 풀들은 상당히 이제 이미 성장이 멈춘 억센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먹기에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농작물의 농작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콩이나 그럼 더덕 같은 그런 식물들은 노루가 먹기가 아주 알맞은 그 시기적으로 알맞은 그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많이 이제 가해야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물망도 쉽게 뚫고 들어오는 노루들을 막기에는 버겁기만 하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이 뭐 머리를 이렇게 뒤, 이 속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한번 그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물망을 이빨로 찢어서 그 구멍을 만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막 이제 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제 노루망이 이제 헐어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이제 계속 이제 노루들이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이때 이제 관리를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폐작되는 거죠. 폐작만이라도 막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 밭 주변을 돌며 그물망을 정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도 여지없이 밭으로 들어온 노루들. 살기 위해 인간의 밭으로 들어온 노루들과 밭을 지켜야만 하는 농부들 사이에 벌어진 충돌. 농가의 노루 피해가 계속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2013년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포획을 허가했다. 시의 농가의 신청을 접수받아 이루어지는 노루 포획. 총을 든 전문 엽사들이 나섰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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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20여일 전부터 노루가 들어왔다는 한 콩밭. 돌다 굴러 막고 들어 몇 차례 충성이 이어지고 노루는 이내 사살됐다. 이 노루들이 이 밭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십인종을 아니까 결국 이 농작물 주인이 와가지고 이 노루를 쫓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사람이 와도 그냥 겁을 안 나는 거죠 이거. 주변 과수원에 숨어있다가 이곳 콩밭에 들어온 노루들. 그동안 인간으로부터 보호받아왔던 노루는 이제 유해동물로 전락했다. 해발 400m 이하에서 총기 포획이 허용되면서 시작된 노루와의 전쟁.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주의 상징 한라산. 이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생명들이 터잡아 살고 있다. 130여 종의 한라산의 야생동물 중 단연 손꼽을 만한 것이 노루. 토착종으로 오랜 세월 제주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노루는 가을에 교미를 해 5월 말에서 6월 초에 새끼를 낳는다. 갓 태어난 새끼는 보호색 구실을 하는 흰색 반점을 가지고 있다. 새끼를 돌보는 쪽은 암컷인데 2, 3개월 동안 젖을 먹인다. 노루는 일부 다처제를 이루며 사는 사슴과 동물이다. 뿔을 가진 수컷들은 영역 싸움을 통해 세력권을 설정한다. 노루 수컷 간의 영역 싸움은 교미 시기에 빈번하게 일어난다. 오랫동안 제주도를 대표해온 살아있는 전설 한라산 노루. 1980년대부터 제주도에서는 행정당국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밀렵꾼들이 설치해놓은 올무를 수거하며 대대적인 노루 보호 운동을 펼쳐왔다. 야생동물이 살아가기 힘든 겨울철에는 먹이주기 운동을 통해 노루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노루와 인간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온 것이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환호와 환성을 지릅니다. 야 이런 산에 오니 한라산에 오니까 그래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1950m 한라산에 오니까 이런 동물들도 자기를 반겨준다. 아 그러면서 야 저 노루 봐라 하면서 등뼉 치고 모함 지르고 또 그 옆에서 멀리 있어도 그, 사진이 잘 안 나오겠지만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런 거 아우성을 치면서 그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게 등반하시는 것을 보면은 야 그래도
한라산이 이런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구나. 이제는 달라진 노루이의 처지. 급격하게 늘어난 개체수 논란으로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무너진 전설이 되고 말았다. 한라산 노루는 농민이 애써 갖고 놓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인간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된 농가 피해 면적은 매년 증가해 약 8,800헥타르에 달한다.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노루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노루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엄청 번성이 많이 돼 있어요. 집단 그 가족 제처럼 이 하나에서 한두 마리 내려온 게 새끼 치고 새끼 치다 보니까 대가족이 되는 거죠. 증말하자면. 많은 제주도 농민들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농작물 피해 대책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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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도 하고 시위도 했습니다만은 집회하고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은 농민들이 그 어떤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게 생존권이 걸렸습니다. 1년 농사 딱 한 번인데 한 번 하는 게 노루가 이거 피해를 줘버리면 1년 굶다 보면 2년 농사를 1년치 하다 보면 내년도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500 이상 되게 되면 이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늘어가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주도청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1인당 500만 원 한도의 보상액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상 면적이 신청 면적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지원 금액은 총 16억여 원에 그쳤다. 아, 노루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린 거죠. 한 제주도 15만 농민에게는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빨리 그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한 지가 10여 년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논란을 한 거죠. 그래서 조례로 포획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해야 되겠다. 노루 피해의 원인이 되는 개체수 문제. 표본 조사에 따르면 600고지 이하에만 17,000여 마리의 노루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한라산 고지대에 서식하던 노루는 왜 인간이 사는 지역으로 내려온 것일까? 한라산의 식생 변화가 노루의 서식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조리떼라는 초본 식물이 노루들의 먹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그중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예,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뜯어먹지 않습니까? 여기. 노루가 먹었던 흔적들입니다. 이걸로 봐서 이게 노루가 먹는 식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리대가 많이 밀생하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이 안에 그 식물이 노루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이 종자들 종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노루가 서식하는 이제 여건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 해발 1,600m 부근의 고산지대는 노루의 먹이 식물이 풍부해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하지만 백록담 바로 아랫부분까지 조리떼가 점령하면서 노루의 먹이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노루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루의 천적이 없던 한라산. 이 땅에 침입자가 생긴 것이다. 바로 들깨다. 고지대까지 올라온 들깨들이 노루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노루는 새로운 포식자인 들깨의 표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됐다.
사람들이 기르던 개가 버려져 야생화된 들깨. 들깨는 한라산 노루의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복병이다. 들깨가 배를 채우고 자리를 비우면 남은 노루 사체는 이내 까마귀들의 먹이가 된다. 인간의 부주의가 낳은 또 다른 생태의 위기. 노루의 서식 환경에 위험 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조리떼 증가부터 들깨의 공격까지 한라산 노루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한라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의 노루 개체 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000마리 내외를 오르내리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루 포획은 제주도 전체의 노루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 노루들이 오가는 중산간지대의 길목.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도로들이 나 있다. 차량과 노루가 나란히 선 위험천만한 상황. 중산간지대의 도로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로드킬, 즉 길 위에 야생동물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노루가 다니던 곳에 도로가 놓이면서 결국 노루의 이동로가 단절된 탓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본 로드킬 상황. 당시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 사고를 당한 노루는 골절 또는 심한 외상을 입거나 대부분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1년에 약 150건의 교통사고를 당한 노루를 구조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루 구조의 25% 정도로 폐사돼 수거하는 것까지 합치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구조센터로 이송된 노루. 상처가 깊고 출혈이 심한 상태라 우선 엑스레이 검사부터 실시했다. 노루는 엑스레이 상으로 골절이 발견됐고요. 특히 우측 뒷다리 골절이 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 피부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고요. 유해동물로 지정된 이후 한쪽에서는 죽이려는 노루를 다른 한쪽에서는 살리기 위해 수술대에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노루는 센터 내 보호시설에서 회복기간을 갖게 된다. 치료와 재활까지 4, 5개월은 지켜본 이후에 상태가 호전되면 본래 살던 환경으로 복귀시킨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노루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일단 동물을 살리는 데 주 목적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살리고요. 그런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한테는 차후의 문제일 뿐이고요. 지금은 얘를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더 바란다면 자연으로 복귀할 수 있을 만큼 회복시키는 게 저의 주 목적입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표된 이후 제주도에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대거 추진됐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해발 4,600고지의 중산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노루 서식지와 겹치는 지역이다. 그 중에도 눈에 띄게 늘어난 건 골프장 건설이다.
제주 도내 골프장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까지 3개, 이후로 2000년까지 불과 4개가 건설됐던 것이 지난 10여 년 사이 무려 22개가 늘어 현재는 총 29개에 달한다. 수많은 골프장 건설과 함께 들어선 도로들. 제주도의 노루 서식지와 주요 도로망을 함께 살펴보면 중산간에 숲을 가로지르며 고속화된 도로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노루의 로드킬 지점은 대부분 중산간 주변 도로다. 중산간의 난개발이 노루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간 개발 문제들 그리고 골프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노루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그 서식 환경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밀어내는 그런 형태로 인해서 그 노루들이 민가까지 내려오는 그 수적 증가의 그런 하나의 원인으로 그 되지 않았는가. 과거 중산간의 풍경은 어땠을까? 1980년대 초만 해도 대부분이 목초지대로 개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30년 사이 중산간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경지가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 제주도의 식생은 어떻게 변한 것일까? 우선 과거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했던 농경지는 붉게 도시화되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농경지는 오히려 두 배나 늘어난 상황. 중산간에 있던 분홍색 초지 대부분이 노랗게 경작지로 개간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농경지가 중산간에 있는 노루 서식지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은 한 장소에서 예전에는 노루만 살거나 사람은 밑에 살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서로 섞여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서로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되기는 됐어요. 지금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일방적으로 한쪽이 상대편을 몰아내는 거는 우리 해봤잖아요, 이전 세대에. 본래 노루의 서식지였던 중산간이 인간의 땅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노루와 인간의 영역이 겹쳐지자 사람들은 공존을 고민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영역을 보호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그물망을 막아두는 것으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중산간이 초지로 남아있을 때는 사람들과 노루가 마주칠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경작지와 골프장 등이 노루의 서식지인 중산간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의 충돌은 심화되고 있다. 노루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마주치는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는 반론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 위주의 개발 논리. 개발 논리를 앞세울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자연이다. 제터전을 빼앗기고 밀려난 한라산 노루는 인간이 쳐둔 그물망 너머에 서 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몸부림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 뒤에 닥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노루의 운명이다. 노루 한 마리가 그물망에 걸렸다. 뿔이 있는 수컷은 더 그물에 걸리기 쉽다. 빠져나가기 위해 버둥댈수록 그물은 노루의 뿔을 더욱 조이게 된다.
다행히 야생동물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다. 간단한 마취 후에 뿔에 걸린 그물을 잘라내고 노루를 구조했다. 비교적 빨리 발견된 덕분에 이 노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발견이 늦어져 장시간 그물에 걸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사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살기 위해 넘은 그물이 죽음으로 가는 경계가 된 것이다. 그래도 중성화 일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 노루들은 노루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생태 그 축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노루의 이동로, 즉 생태축을 다 도로라든지 기타 건설로 단절을 하면서 노루들이 갈 곳을 잃게 만든 어떤 원인을 제공했죠. 갈 곳을 잃은 노루들이 또 찾아가서 먹이활동하는 곳이 우리가 사람이 그 농작하는 그 밭으로 간 거예요. 노루활동이 활발한 밤시간. 제주도의 노루 개체수 조사를 위해 적외선 카메라가 동원됐다. 제주도청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수조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제주도 전역의 노루 개체수를 산출해낼 계획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도 전역의 노루 개체수 조사는 단 두 차례. 2009년 실시된 노루 개체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노루는 1만 2천여 마리로 조사됐다. 2년 뒤인 2011년에도 표본조사를 통해 노루 개체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9년에 비해 5천 마리 가까이 늘어나 무려 1만 7천여 마리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노루 개체수와 서식 범위에 대한 한 연구는 다른 결론을 예측했다. 노루의 서식 범위는 2018년까지 계속 넓어지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노루 개체수는 199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1만 3천 마리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상황이 목초지가 대량으로 발생되거나 숲에 있는 초지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는 한 개체수가 급증할 이유는, 그렇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 노루를 잔뜩 여기 제주에다가 넣었으면 모를까,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2009년에 12,000여 마리였는데 2011년에 지금 17,000 마리입니다. 그러면 거의 0.5배 정도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5천 마리나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제주도청의 연구 용역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당시 개체수 조사 연구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봤다. 예산이라든가 그게 시기가 충분히 그만큼 투여가 돼야 자료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산 갖고서는 그 정도 자료 나오기도 힘듭니다. 제가 해서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은 예산 가지고 했거든요. 그 저하고 저희들 야외 조사할 때 저희 실험실 연구원들 20명 매일 밤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만큼 투자해서 조사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명명백백 제가 얘기하지만은 그 정도 연구비가 그 당시 얼마인지 그건 안 써가서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적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은 거예요. 그 데이터는. 제주 노루 개체수 조사에 대한 여러 반론과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포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정 개체수는 지금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개체수를 갖고 많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유해야생물 지정해가지고 농작물 피해 지역에
농작물 피해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만을 포획하고 있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개체 수가 판단이 되어야만 잉여 개체, 즉 몇 개체를 우리가 포획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포획된 개체 수 결정한 다음에 그 개체들의 포획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개체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첫 단계부터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가마다 밭을 에워 싸는 그물망이 설치된 지는 이미 수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노루 피해 대책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는 노루 시기에 농민들도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성산읍에서 더덕 농사를 짓고 있는 정수웅 씨. 정 씨는 폭음기를 제작해 밭에 설치했다. 폭발가스 압력을 이용해 폭음을 발생시켜 야생동물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해가 지고 나면 발광기까지 동원해 밭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저도 너무나 지쳤어요. 이 노루하고 신경전이 노루를 쫓기 위해서는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좀 크게 달란 상태예요. 2013년 7월 이후 총으로 쏴 포획하고 있지만 노루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역을 지키는 성향이 강한 노루는 먹이가 풍부한 지역의 경우 한 개체가 사라져도 인근의 다른 노루가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이다. 노루를 퇴치하기 위해 맹수의 울음소리를 스피커에 연결해 틀고 밭을 순찰하기도 한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방법이지만 이것만으로 밭을 지켜내기란 불가능하다. 그죠. 당장은 막막합니다. 당장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막막하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된 이유가 농가의 그 이 농작물 피해거든요. 근데 현재 그 농작물 피해를 지금 방지하기 위한 그 방지 시설이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그냥 그물망 시설에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 그물망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에서는 이 그물망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지 시설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더덕밭. 이곳은 노루 퇴치를 위해 전기 목재기를 설치해 두고 있다. 10여 년 전 노루 피해가 시작된 초기에 설치해 효과를 보고 있는 시설이다. 이 사이로 기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려서 한 5선 쳐서 담에다가 돌담하고 붙여버리면 위에서 그냥 뛰어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루가 뛰어내릴 때 공간을 줘서 전선을 닫지 않고는 못 들어오게끔 그 터치를 하는 순간에 충격에 의해서 노루가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노루 피해에 의해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 할 정도로 노루는 철저히 이 전기 목재기에서 예방이 됐습니다. 노루와 인간의 영역이 겹쳐진 이상 공존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총을 겨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좀 더 생태를 고려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제주도 노루 생태 관찰원. 2007년 문을 연 이곳은 제주 노루를 홍보하고 생태 교육을 위해 조성된 곳이다. 노루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세워진 노루 생태 관찰원. 그러나 불과 6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주도는 노루 포획을 결정했다.
20여 년간 보호정책을 펴오다가 단 두 차례의 개체수 표본조사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 포획 결정이 성급했다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거를 어느 세월에 지금 조사를 하고 그걸 뭐 이게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면 그 간에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 농민만 지금 좀 저기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그 부분만 일정 부분만에 서식하는 노루만을 잡자는 거지 개체수 조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체수 조사를 하고 난 적정 서식밀도 조사를 하면 아까 환경단체에서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목표량을 다시 설정할 거고 그다음 그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겁니다. 한라산에 혹한의 겨울이 찾아왔다. 야생동물에게 가장 힘겨운 계절이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겨울산에서 노루들이 먹이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지대에 있던 노루들도 대부분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이동한다. 그래서 한겨울 노루 포획에 대해서는 더욱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발 고도 400m 미만에 와서 피해를 주는 개체를 모두 포획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몇 개체가 포획이 될지 예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노루들이 계절에 따라서 고도별 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아주 일괄적인 통제 방법은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목표 개체 수를 선정을 하고 그 목표 개체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라는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 성급하게 정책이 시행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2년 제주도에서 열린 세계 자연보전 총회. 전 세계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지구촌 최대의 환경 축제가 열리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새삼 주목받았다. It is an extraordinary occasion for us to be in this beautiful island of Jeju, home to world-renowned natural beauty and cultural traditions that are the very resources that our union seeks to protect. 섬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 오랜 시간 스스로 자정해온 제주의 자연. 한라산의 주인으로 제주 야생동물을 대표하며 살아온 것이 한라산 노루다. 멸종위기에 놓였던 노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때처럼 다시금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제주시 애월읍. 노루 구조 신고를 받고 야생동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애기인가 봐, 애기. 네, 아직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네. 아, 어린가? 네. 네. 근데 왜 걸렸지? 새끼 노루 한 마리가 밭으로 들어오다 그물에 걸린 모양이다. 굳이 마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 노루. 밭주인이 발견 즉시 잡아서 묶어두고 구조대에 신고한 것이다. 포획이 허가된 이후 농민이 노루를 구조 요청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린 새끼의 눈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우리
지금 저쪽에도 지금 있는데 거기도 지금 밭에 들어서 콩 다 뜯어 먹어버리고 여기도 지금 콩 다 뜯어 먹어버려. 그래도 보니까 너무 애기고 너무 아까워. 눈방울이 너무 초롱초롱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 야생동물보호센터 한쪽에 자리한 우리. 구조된 노루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치료와 회복을 하게 된다. 구조된 노루는 충분히 건강을 되찾은 후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당분간은 사람이 주는 먹이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노루들. 그러나 자연으로 보내지는 그 순간 또다시 인간의 총구가 노루를 기다리고 있다. 2013년 7월, 제주도에 노루 포획이 시작된 지 7개월. 현재까지 1200마리가 넘게 포획됐지만 최종 포획 목표를 채우기 위해 여전히 충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살기 위해 내달리던 노루가 이내 총을 맞고 쓰러진다. 인간과 노루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이 암울한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정된 노루 포획. 그러나 노루를 소탕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총으로 노루를 몰아내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일방적으로 밀어내는 싸움을 계속한다면 이전 세대가 겪었던 생태계의 위기가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